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됐었는데, 저의 갓생살기 프로젝트, 작업 모드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 뭐 대충 이런 것의 시작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 제목을 보고 아셨겠지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공유 오피스 기간권을 끊어서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간 곳은 파이브 스팟이라는 곳인데요. 패스트 파이브라는 공유 오피스 브랜드가 만든 라운지 느낌의 공간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패스트 파이브가 정말 각자의 혹은 각 회사의 구획이나 방이 나뉘어져 있는 오피스 느낌이고, 파이브 스팟은 그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느낌의 카페 느낌의 공간인데, 사실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파이브 스팟이라고 딱 명시된 지점도 있었고, 패스트 파이브의 라운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는 이용권 하나로 여러 지점을 가볼 수가 있었다. 왜 갑자기 공유 오피스, 뭐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됐냐? 원래는 영상 작업이든 책 읽기든 모든 활동을 제방 안에서 했고, 가끔 카페에 가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의 굴레. 그러니까 일과 휴식의 구분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자신감과 생산성이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방이라는 이 한정된 공간에만 계속 있으면. 그래서 규칙적으로 출근하듯이 어디에든 가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하냐, 그 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비교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그러나 일을 한다는 정체성은 뚜렷한 어떤 공간을 찾게 됐죠. 동네 근처의 스터디 카페, 그리고 서울에 있는 뭐 널찍한 카페, 작업하기 좋은 카페, 이런 곳들도 다 알아봤는데, 이미 세상에 공유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려서인지 자꾸 그쪽이 궁금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을 해봤고, 여러 곳 중에 마침 파이브 스팟 7일 기간권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길래 구매를 해서 이번에 이용을 하게 됐죠.
일주일 중에 총 6일을 나갔고 5 스팟, 뭐 패스트 5 라운지 합해서 총 7곳을 다녀봤는데요. 각각의 분위기가 다 달라서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지점은 정말 넓고 조용해서 굳이 이어폰 같은 거를 끼고 있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어떤 지점은 뷰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지점은 굉장히 북적거리고 또 약간은 좀 남의 회사 라운지에 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괜히 이렇게 좀 약간 좀 눈치도 좀 보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인데, 저는 혼자 노트북 작업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책을 읽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용하고 한산한 곳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두 번째 날에는 용산점에 갔다가 아무래도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서 시청점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5스팟 홈페이지에서 지점별로 평균 혼잡도 혹은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거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나 분위기 같은 거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공간이 깔끔한 편이고 좌석도 일반 카페 테이블 같은 곳이나 넓은 바 테이블, 제가 주로 앉은 1인용 좌석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미팅룸도 대여되고 복사기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안마의자도 있더라고요. 그건 외에도 커피 무료 제공, 저처럼 커피를 안 마시는 분들을 위해서 티도 무료 제공, 시리얼 무료 제공, 아니면은 편의점에서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파는 곳도 있었고, 화장실에는 가글액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곳이다 보니 전체적인 분위기도 잘 잡혀 있고 확실히 일반 카페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더 집중이 잘 되는 편이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코워킹 스페이스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사실 이용권을 끊기까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운 좋게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알게 돼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14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그거는 3월까지만 유효한 거고 원래 1회 사용권이 3만원이거든요.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건 30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네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면 6시간에 뭐 6-7천원이면 되는 건데 내가 과연 이 비싼 돈을 내고 갈 그런 자격이 있나? 내가 괜히 허세를 부리려고 욕심이 앞서서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그런 분수에 맞지 않는 공간을 계속 바라는 건가? 내 게으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공간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이거는 그곳의 단점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회의감, 뭐 자조적인 태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라서 어딜 가도 계속 따라다니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5스팟이라는 공유 오피스 같은 곳에 가서 작업하는 게 제 몸과 제 마음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일과 중에 우울하거나 무력한 생각을 할 새도 없이 돌아다니게 한다라는 점에서 분명 좋았지만 근본적으로 제 스스로나 제 일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건 역시 장소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제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점진적으로 해야 가능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까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영상이라고? 그렇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구매한 7일권이라서 이번 일주일 사용하고 지금 일주일권이 또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3월 내에 원하는 날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 또 안 가본 곳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남점도 가보고 싶고 합정점도 가보고 싶고 지금 찜해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렇게 도장 깨기 하면서 겸사겸사 서울 구경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합정점에 가는 김에 근처에 있는 독립서점이나 소품샵 같은 곳도 가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또 브이로그를 찍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할 일 없이 그냥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어두운 생각에 점점 침잠하는 것보다 확실히 제 일상에 이것이 소소한 활력을 준다. 물론 그만큼 오가는 길이 멀어서 체력은 팍팍 깎이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 플러스 원 7일권을 3월 내에 다시 한번 구매를 해서 더 길게 이용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주일 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코워킹 스페이스, 그 중에서도 5 스팟이라는 곳을 이용하면서 했던 생각이랄지 간단한 후기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가격에 대한 부담만 없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가격이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할 계획이신 뭐 1인 사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카페에 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결코 부담인 가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커피조차 못 마시는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이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비교를 계속 해보게 된다. 아마도 지금 생각으로는 이용권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나 이 5 스팟 1일권이나 차감권 이런 것들을 두루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다른 코워킹 스페이스들도 이용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집무실이라는 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브랜드인데 거기는 더 조용한 편이라고 들어서 한번 고민을 계속 해볼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갓생 살기 내지는 작업 모드로의 전환 프로젝트 영상을 종종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저번에 올렸던 그 일주일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기 챌린지도 비슷한 목적과 맥락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랑 이 영상 만들고 지금 벌써 아이디어가 조금 떨어져서 어떤 거 뭔가 내가 좀 새롭게 시도해볼 만한 챌린지 같은 거 없나? 엄청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께 아이디어가 있다면 슬쩍 알려주세요. 제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이면 시도를 해보고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잉!